70년대 인기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야시장이 들어섭니다. KTX 개통을 겨냥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인데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출신 가수 남진은 이 노래로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노래는 드라마와 영화가 됐고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남진은 로망이 됐습니다.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이 목포 자유시장에 들어섭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시장 중앙 통로 등을 따라 항구도시의 특색을 갖춘 70년대 선술집 거리가 조성되고 다양한 가판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가 낭만이 살아있는 항구도시의 봄을 알리고 현재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부산과의 차별화입니다. 목포만의 특색 있는 공연과 상품, 그리고 유동인구 확보가 시급합니다. 밤에도 좀 활성화가 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변 상인들까지도 같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KTX 1단계 개통 이후 첫 추억 마케팅이 될 남진 야시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말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